안녕하십니까. 전북생생TV 주간도정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성과금제도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세금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을 제안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도화시군의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예산 낭비 신고를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기여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성과금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예산 낭비를 막고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보시면 전라북도 홈페이지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도 홈페이지 배너 설치, LED 전광판 게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정 및 교육에 관한 시책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1일 개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 시책 보고를 통해 8대 중점 업무 및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은 전라북도가 출범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역 발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소지역주의 사고는 과감히 버리고 우리 도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는 이해숙, 최인정 의원이 나섰으며 폐교 활용 원칙 및 대책,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폐교는 38개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학교가 238개 교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폐교 활용에 대한 원칙부터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5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농어촌 체험 활성화 등 의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신속히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공기의 오염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 함께 알아보시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오염 예보와 경보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도내 대기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려서 미리 대처하고 건강상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 대기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내 8개 시군, 15개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나 오존, 황사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 또 대기 환경 기준, 대기 생활 지수, 또 오염 구간별 행동 요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전주, 익산, 정읍 등 6곳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대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어떤 행동 요령을 갖춰야 할까요?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대기오염 저감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문자, 팩스 알림 및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도정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내 117곳의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2016년 재해 예방 사업을 조기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 일자리 창출 방향을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북도는 제94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숨은 유공자에 대한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생생TV 주간 도정뉴스를 마칩니다.